everyone. Welcome back to English Cooking Class. I am Nicole. 영어를 요리하고 영어로 요리하는 영어 쿠킹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니콜이 또 새롭게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또다시 펴보니까 우와 만들어진 요리 주먹밥. 주먹밥은 사실 밥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죠. 그런데 오늘은요, 이 주먹밥이 맛과 멋을 한층 더 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 Here are the three clues for today's dish. Number one, rice balls. Number two, pork steak. Number three, secret sauce. So, can you guess what it is? Let's find out. 오늘 요리는 주먹밥이긴 한데 아주 특별한 주먹밥입니다. They're topped with pork steak. 아주 맛있는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위에 딱 올려져 있고요. And we'll make secret sauce to go with it. 이 돼지고기 스테이크랑 잘 어울리는 비법 소스도 만들어서 더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요리는 짜잔! It's pork steak on rice balls. 돼지고기, 스테이크, 주먹밥입니다. 주먹밥이야 뭐 누구나 만들 수 있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시중에 가봐도 주먹밥 속에 반찬 같은 소가 들어있거나 또는 겉에 김 같은 거, 깨 같은 걸 입혀가지고 맛과 모양이 한층 더해진 주먹밥들이 선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들 주먹밥이야말로 우리 오늘 주먹밥에는요,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딱 올라가고요. 또 각종 채소들, 거기다가 맛있는 비법 소스, 이 감칠맛 나는 소스가 더해져서 이 손님상에 내놓아도 좋고 일품 요리로도 훌륭한 그런 주먹밥 만들어 볼 겁니다. Pork steak and rice balls. 기대되시죠? 함께 만들어 볼까요? 스테이크 on rice balls 함께 만들어 볼까요? Step 1. Prepare some of the ingredients. 오늘은요, 본격적으로 조리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친구들 재료들은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빼서 준비를 해놓는 건 해야 되겠죠. 그거 빼고 본격적인 준비 과정. We're going to shred the vegetables. 오늘 우리가 썰 재료는요, 적 양파, 그 다음에 깻잎, 단무지입니다. We're going to shred the onion, perilla leaves, and pickled radish. 이렇게 세 가지 재료들은 채를 썰어줄 거예요. 니콜, 저는 양파가 매워서 좀 그런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양파의 매운맛을 없애기 위해서 썬 다음에 찬물에 잠깐 담궈뒀다가 물기를 빼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today we'll skip it. 우리는 오늘 그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뭔가 하지 않고 건너뛰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skip이에요. skip 동작으로는 친구들 이렇게 깡청 깡청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skip인데 그래서 건너뛰다, 뭐를 하지 않고 건너뛰고 생략하는 거, 거르다 이런 거 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양파 물에 담궈야 되는데 안 할게요, 생략하고 건너뛸게요, we'll skip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친구가 자꾸 막 꼬치꼬치 뭘 캐물어요. 그러면 아 그냥 좀 넘어가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just skip i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 저는 다이어트 중이라서 오늘 저녁은 안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I'm going to skip dinner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으로는 이렇게 깡총깡총이지만 변형해서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그 쓰임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재료는 썰어주고요. 돼지고기, 오늘 정말 중요하죠. 돼지고기는 구운 다음에 썰어줄 거예요. 근데 굽기 전에 우리가 할 거? Yes, we have to season it. 근데 season 하기 전에 밑간이 잘 배어들고 고기가 조금 더 야들야들하도록 우리가 칼집을 내줄 거예요. So, make cuts on the pork, 돼지고기 해주고요. Season it with some salt and pepper. 소금, 후추 조금 조금씩 뿌려줘서 옆으로 치워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이라이트죠. Secret sauce.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소스 재료가 많은데요. 요거 우리 정해진 양대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So we're going to mix the soy sauce, Worcestershire sauce. 우리가 우스터 소스라고 부르는 거 있거든요. 이거, 그 다음에 water, and sugar, cooking wine, and syrup. 뭐 물엿, 올리고당 다 괜찮아요. 윤기와 단맛을 조금 주는 이런 윤기를 줄 수 있는 것과 minced garlic and pepper. 이렇게 8가지 재료 잘 섞어주면 됩니다. 잘 섞어가지고 밑에 설탕이나 물엿 같은 게 남아있지 않게 섞어서 옆으로 치워두면은 준비하기는 끝입니다. 이제는요, 돼지고기 스테이크도 만들고 또 채소도 조금 볶아줄 겁니다. 우리요, 이 기름을 프라이팬에 두르고 조금 달궈줘야 되겠죠. Drizzle some oil onto heated pan and pan fry the pork front and back. 앞뒤로 고기를 이렇게 겉이 익도록 잘 구워줘요. 고기가 겉이 어느 정도 익었다 하면 pour the sauce and simmer it. 소스,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잘 붓고요. 보글보글 은근하게 끓여줍니다. 언제까지? 고기에 소스가 이렇게 배어들 때까지요. 우리가 끓이다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Yes, boil이죠. 일반적으로 끓이는 걸 우리가 boil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요리할 때 끓이는 것도 여러 종류잖아요. 여기에 맞는 표현들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끓이다는 boil이에요. 근데 끓여가지고 막 졸아들어요. 졸이다라고 하는 거는 수위가 내려가는 거니까 boil down이라고 한다는 거 예전에 한번 배웠었어요. 또 우리가 오늘 이것처럼 은근하게 계속 끓인다라고 할 때는 simmer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속 끓이는 거, 약한 불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커피나 차 같은 게 우러나도록 끓인다, 이런 표현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brew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우는 거, 데우기 위해서 끓이는 거는 보통 heat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와, 이러고 보니까 끓이다라는 거 보여 하나 말고도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같이 알아두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고기에 소스가 이렇게 들어가서요. 노릇노릇 맛있어진다. 그러면 고기만 일단 꺼내요. Remove the steak. 고기는 꺼내서 옆에 식도록 잘 두고요. 한 김 식고 나면 slice it. 이렇게 채 썰듯이 얇게 잘 썰어주면 됩니다. 이제는 팬에 남아있는 소스에다가요. Mung bean sprout. 숙주를 살짝만 볶아줄 겁니다. Stir fry the mung bean sprouts in the sauce. 그러면 숙주에 이 맛이 배어들어가지고요. 숙주가 더 맛있어지거든요. 여기까지가 우리 스테이크랑 채소 요리하는 거 끝이네요.
Step 3. Make rice balls. 이제는 주먹밥을 동글동글 만들어 봐야죠. 우리 오늘은 주먹밥에도, 이 밥에도 간을 해줄 겁니다. 간을 뭘로 하느냐? 우리 아까 스테이크 굽고요, 조리고요, 또 숙주나물 볶고 남은 그 국물 있죠. 그 소스에다가 우리가 밥을 잘 섞어줄 거예요. So, add 4 to 7 spoons of the sauce to the rice. And then mix well. 우리 이 소스 중에서 한 5스푼에서 7스푼 정도 밥에 떠넣어서요. 섞어요. 근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간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더 넣어도 되고요. 저는 조금 심심하게 먹을래요 하는 친구들은 덜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스푼에서 7스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정도의 양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밥이 소스랑 잘 섞어지면 make 3 to 4 balls. 3개나 4개 정도로 주먹밥을 만들면 요 양에서 제일 이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동글동글 주먹밥을 만들고 살짝 위를 눌러서 약간만 납작하게 해줘야 이따 고명을 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라이스 볼스 만들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니콜이 좀 전에 말할 때요. 5스푼에서 7스푼 정도 또 이 3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숫자를 걸쳐서 범위를 말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Yes, 5 to 7 spoons. 우리가요, 어느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범위를 얘기할 때는 숫자 두 개 사이에 2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5스푼에서 7스푼이라고 하면 5 to 7 spoons. 조금 전처럼 3개에서 4개의 주먹밥이라고 하면 3 to 4 ball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시간도 마찬가지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할 때는 10 to 15 minutes. 이렇게 숫자 두 개 사이에 2를 넣어 연결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 주먹밥 만들어 볼까요? Finish up. 이제 마무리를 해볼 차례예요. 지금 니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finish만 해도 끝내다라는 뜻인데요. finish up 하면 뭔가 완전히 끝내는 거, 마무리하는 거, 뭐 해치우다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finish up the work라고 얘기하면 그 일 끝내, 해치워버려, 마무리해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우리 친구들 finish up the cake이라고 하면은 먹고 있던 케이크를 완전히 다 마무리, 뭐죠? 다 먹어버리는 거, 이것도 finish up이 되겠고요. 또 finish up the book이라고 하면은 책을 다 끝내는 거, 교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책 한 권 뗐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게 바로 finish up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리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finish up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는 다 됐고요. 마무리는 재료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예쁘게 담기만 하면 돼요. 오늘 장식으로는요, baby greens, 어린 잎을 써볼 겁니다. So put a layer of baby greens on a plate. 우리 접시에다가 얇게 한 겹 정도 베이비 그린즈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예쁘겠죠? Then put the rice balls on the baby greens. 우리 만들어 놓은 이 주먹밥을 그 위에 얹고요. 이제는 주먹밥 위에 만들어 둔 고명들을 다 올려주면 됩니다. Top with the steak and the vegetables.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돼지고기 스테이크랑 또 채소, 남아있는 단무지 이런 것들, 모든 채소들을 예쁘게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올려주면 끝이에요. 물론 친구들 남은 소스를 한두 방울 흐트려주면 조금 더 고급 레스토랑 요리처럼 예쁜 요리 완성할 수 있습니다. Let's do it! 이렇게 해서 pork steak on rice balls 완성!
Natural taste, authentic wholesome food. Healthy food taste, authentic wholesome food. My body say it wants some more authentic wholesome food. I like beans that looks around because they're cute. Tofu. We made it. Delicious. Cooking class is very fun. Let's eat. It's very delicious. Natural taste, authentic wholesome food. 요리하고 같이 영어로 소통하고 그런 게 재밌었어요. 제가 만들어서 더 맛있었어요. 집에 가서 엄마랑 또 영어 도전해보고 싶어요. 쿠킹 클래스 꼭 다시 오고 싶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영어로도 하면서 요리 실습을 하니까 참 즐겁고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서도 영어로 손쉽게 간단하게 대화를 하면서 요리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I made pork steak on rice balls. It is made of pork, rice, vegetables, soy sauce, and sugar. Here is how we cook it. First, prepare some of the ingredients. Second, cook the steak and vegetables. Third, make rice ball. Fourth, finish up. It looks great and tastes great too. I love pork steak on rice balls. 동글동글 주먹밥 위에 든든한 돼지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소스에 잘 버무려진 채소까지 콕콕콕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에서 은근하게 오래 끓이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Number one, skip. Number two, simmer. Number three, finish up. 정답 확인 다시 보기는 www.ebs.co.kr 영어 쿠킹 클래스를 방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함께 열심히 잘해준 우리 친구들을 위한 상점! 시간에는 주먹밥의 든든한 변신 pork steak on rice balls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 돼지고기만 따로 먹을 수도 있고 주먹밥만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두 요리를 합쳐놨더니 와 이렇게 멋있는 일품 요리로 탄생했네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만들어 먹으면서 배웠던 내용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영어로 요리하고 영어를 요리하러 만나기로 해요. See you next time!